11월 넷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물을 도민에게 개방한 지 석 달 만에 35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개방되지 않았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도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내 19개 기관의 회의실과 강당, 체육시설 등 300여 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위해 5개 지자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화성 동탄에서 안성과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한 건데요. 도내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과 충청북도 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관계기관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테마파크와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오늘 2021년 착공해 2031년 전체 시설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1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양심불량 배달 전문 음식점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사전수사 예고에도 불구하고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넘기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 158개 업체가 걸렸는데요. 도는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는 불시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